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달서구 성당동입니다. 오늘 문구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에서 900m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야외음악당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30m 거리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남쪽으로 340m 거리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구마로구가 위치하고 있고 서부중장역까지는 680m 거리로 도보 7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2020년 12월에 사용승인 난 건물로 2년 동안 세금 문제로 매도를 못하셨다가 2년이 다 되어 내어놓은 물건이고요. 현재 주인세대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데 매매가 되면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전체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 세입자분들 이동이 잦지 않는 건물로 관리하기 편한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3룸 3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3룸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왕복 2차선 야외음악당로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900m 정도 가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400m 정도 가시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구마로가 되겠고요. 400m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또 대구 서부중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창, 합천, 고령, 그리고 현풍 등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바로 건너편을 보시면은 24시간 식사제마트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서부중장 바로 옆에는 또 대구에서 세 번째로 큰 간문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장보기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에서 바로 정면에 지금 버스가 한 대 지나가는데요. 바로 앞에 여기에서 약 30m 앞에 버스 승강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외음악당로에서 코너 상가 건물이 있고요.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약 또 1km 정도 정면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성당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도로 바로 건너편에 또 2차선 건너편에 여기에서 약 200m 앞에는 대구 해울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외음악당로 2차선 도로변에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폭이 8m 통과도로고요. 남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앞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 현재 역광이라서 제가 반대편으로 가서 건물 외부 모습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에서 왼쪽에는 코너 쪽에 지금 현재 빈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의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스타코 플렉스로 전체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층 부분 쪽에 보시면은 4층 층고 부분이 조금 높죠. 오늘 건물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인 세대는 얼마 전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150만원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데 매매가 되면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과 내 집 주차장 가운데에는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 바닥은 깨짐 현상이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도 스탬프 공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연주 소재의 SMC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80평입니다. 80.7평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가 이렇게 자수식으로 주차가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둥들마다 보시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칠이 아닌 롱브릭 타일을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외부 모습도 정말 깔끔하고 마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는 걸 보니까 안쪽의 내부 모습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부 내장재도 굉장히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층고 쪽으로는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옥상은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에 들어왔고요. 현관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현관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되어져 있어요. 들어올 때 세입자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공간 벽면 쪽에 보시면은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창고 쪽에는 또 굉장히 멋스러운 조명을 사용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입자분들 정말 기분 좋게 드나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장 안타까운 점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룸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약 2년이 채 안 됐죠. 2년이 채 안 되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복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청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3룸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주인실에 한 가구, 그리고 3룸 한 가구,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 모습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좌우 측면을 보시면은 구배를 굉장히 잘 두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 현상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고임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트 쪽에는 또 인테리어 효과를 이렇게 벽 쪽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오늘 건물 준세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복층 지붕 쪽에 보시면은 싱글로 굉장히 누수에 안전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3룸 7가구에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7제곱미터, 구단위로 80.7평, 건물 연면적 464제곱미터, 구단위로 140평, 사용승이 2020년 12월 15일 사용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7억, 융자 6억 7천, 보증금 4억 7,500에 인수금액 5억 5,500, 월 수입 565만원에 은행이자 24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2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신축 건물들이 주인세대를 세를 놓더라도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건물은 정말 주인세대 비록 월세로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긴 하나 자기 자부담금에 비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5천 5백에 이자 공제하고 325만원 나오는 매물 참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서부중장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